네, 안녕하십니까. 광명세운병원 김과장이 알려주는 우리 산지 상식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제가 동영상을 지금 몇 번째 찍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할 때마다 좀 떨리곤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재 중에, 출퇴근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설명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우리 출퇴근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잘안 해줬었는데, 우리 2018년도 후반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출퇴근제에 대해서 폭 넓게, 폭 넓은 범위로 우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치료 중인 환자분들 중에 출퇴근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통은 연락을 따로 드려가지고, 근로복지공단 우리 출퇴근제로 하시라고 장려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출퇴근 하다가, 다치신 경우에는 우리 산재 출퇴근제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출퇴근제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우리 출퇴근하는 중에 사고 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출퇴근제다라는 걸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 무조건 출퇴근하다가 다치는 게다 출퇴근제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해서 출퇴근하던 중에 하는 건 상관없지만 경로를 이탈하거나 아니면 중단된 경우에는 우리 산재로 출퇴근 산재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 말씀드릴 텐데 우리 예전에 시간에 우리 산재에 대해서 산재 신청에 대해서 제가 강의 이제 동영상 촬영한 게 있는데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더 어렵거나 방식이 틀린 거는 없으시고요. 우리 산재 신청 서식에다가 우리 그 출퇴근제 예 이제 출퇴근제 발생 신고서 추가로 한 장만 더 작성하시면 우리 출퇴근제 산재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시고 치료받는 병원이나 아니면 저희 광명세운병원에 우리 원무과에 오시면 상담해드리고 신청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네. 신청 방법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제가 이거 산재는 이미 그 전부터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출퇴근제에 대해서 그냥 정의만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출퇴근제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제 확인해가지고 그거 몇개 알려드리려고, 요 시간 같이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궁금해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우리 통상적으로 출퇴근 경로로 하지 않고, 이제 뭐, 친구를 만나러 간다던가, 아니면 술을 마시러 간다던가, 일탈이죠. 그러니까, 보통 출퇴근 이외에 다른 데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사고 나는 경우에는 산재가 되나요? 하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일탈 행위를 하게 되면 해당이 되시지 않고 항상 출퇴근하시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시니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대신에 무조건 이제 일탈 행위가 안 되냐 산재 출퇴근제가 안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 안에 우리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그 산재로 일탈하시더라도 경로에서 벗어나시더라도 우리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알아볼 건데. 많진 않은데, 7가지 정도 되세요. 7가지인데, 아마 들으면, 아, 이거는 당연히 인정해줘야지라고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첫 번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러 가는 경우. 두 번째, 학교 또는 직업 교육 훈련 기관에서 직업 능력, 그 다음에 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뭐, 이제,
뭐말 그대로 이제 교육기관에서 이제 한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나가서 교육받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 행사, 당연히 선거날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네 번째, 우리 근로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 우리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이거는 많죠. 저희 병원에서도 대부분 이제 출근하시거나 퇴근하실 때 우리 아동들 우리 그 데려다 주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데려오는 경우에 사고 이제 뭐 걸려서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때 이제 산재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인정이 되시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이나 치료를 예방 목적으로 우리 진료받는 행위, 뭐 병원이나 이런 데 가셔서 진료받는 행위도 예, 가능하시니까, 예, 그것도 일탈로 치진 않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등 우리 의료기관에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뭐 요양병원이나 뭐 위에 5번이랑 똑같은 경우신데, 뭐 이제 병원 가거나 아니면 돌보려고 이제 뭐 어머님 집이나 아버님 집에 혹은 이제 가족 집에 가는 경우에는 또 일탈로 치지 않는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조금 문제의 소지가 조금 있어요. 뭐 이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인정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뭐 이제 회식 같은 데, 네, 회식 같은 데는 뭐 많이 이제 되겠죠. 퇴근하시고가 많이들 가시니까.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우리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가 들어갔을 때 타당하다 그러면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일곱 가지 얘기한 거는 일탈이나 중단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산재 신청이 가능하니까 알고 있으면 예. 좋겠죠, 당연히. 예. 신청하는 것도 쉽고요.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두 번째인데,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 산재가 좋은가요? 아니면 자동차 보험이 좋은가요? 되어 있는데, 선행되어야 될 질문은 하나 있죠. 교통사고, 자동차 타고 가다가, 본인 자차 타거나 아니면 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에 우리 자동차 보험 되나요? 이제 자동차 보험이나 아니면 우리 그 출퇴근 제외로 산재로 신청이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가능합니다. 우리 첫 번째 그 교통 같은 출퇴근은 뭐 무조건 다리로 이제 걸어가거나 도보로 하진 않잖아요.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뭐 차량이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교통사고 남게 되면 아 이거는 뭐 교통사고로 처리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산재로 처리해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옛날에는 그냥 자동차 보험으로 다 처리를 했었지만 지금 출퇴근제라는 게 생겼고 그다음에 폭이 넓게 활용이 이제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신청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요거 하나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우리 교통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교통사고의 가해자, 내가 사고를 낸 경우거나 아니면 과실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좀 유리할 수 있으세요. 왜냐면 산재 이제 교통사고 가해자의 경우에는 치료비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이제 본인이 부담해야 될게 있지만 산재의 경우에는 우리 무과실 책임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실을 따로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본인 부담할 게 없으시거든요. 그다음에 쉬시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라든지 기타 요양비 청구 같이 다 가능하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산재로 하시는 게더 이득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피해자인 경우, 예, 피해자인 경우에는 이제 경증인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1, 2주 뭐 염좌 같은 우리 삐끗한 경우, 뭐 하루 이제 일주일에 몇번뭐 물리치료 하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별뭐 자동차 보험하거나 산재하거나 별 이제 특별한 건 없는데, 우리 중상으로 다쳤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 산재가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산재의 경우에는 치료비는 당연히 나오지만 휴업급여도 같이 진행이 되시고요. 물론 이제 중한 경우에는 장애, 나중에 끝났을 때 장애도 측정 가능하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산재 쪽으로 하게 되면 더 폭넓게
활용방안이나 아니면 더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더 크시니까, 중증인 경우에는 이제 신청하시는 게, 산재로 신청하시는 게 제일 유리하시죠. 다음, 마지막, 우리, 혹시 이제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지마비, 이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중증 무상 경우에는, 아까 그 전이랑 조금 틀릴 수 있는데, 많이 이제 중증인 경우에는, 우리 보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산재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우리 앞으로 이제 후유장애라든가 우리 산재 자동차 보험 장애 인정 기준, 그다음에 장애율, 그다음에 장애 기간, 그다음에 보상 기간 등다 이제 폭넓게 보시고 나서 조건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많이 다치신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예. 환자분들 다치신 것도 억울한데 그런 보상까지 못 받게 된다 그러면 조금 많이 억울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사항만 취합해 가지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그냥 알려드리고 하게 됐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나중에 피해 보는 일 없도록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짧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런 거를 한두 가지씩 이제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물어볼 데가 없어가지고 확인할 수 없는 사항들 아니면 간단하지만 사실 뭐 어디 물어보기 좀 못하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취합해가지고 산재에 대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한 번씩 계속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것 같고 아니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우리 광명세운병원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김 과장을 찾아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마치겠고요.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